양명학이 탄생된 배경하고 그다음에 그 인구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대개보면 어느 학설이 생기려면 그 이전에 했던 사람들 것을 잘 이해해서 또 맨으로 머리로 써야 되는데, 근데 양명학을 머리로 써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삶 자체에서 나온 학문이기 때문에 왕양명 생애 자체를 이해해야만 양명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양명학도 그 사람의 삶을 에서 나온 철학을 요약을 해서 신증리, 지행합인, 치양지로 세 개로 묶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왕양명 그 생애 자체가 바로 그 철학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모르고서는 그 의미가 뭔지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명대가 어떠한 시대였는가. 지난번에는 그 중국 역사 전체를 한번 그 제자백가서부터 명대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좁혀서 명대 그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명나라 자체에서 명나라 자체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되게 연도를 이렇게 쓰고 성화8년에 나왔다. 근데 성화8년이 뭐냐 이렇게 했는데, 그건 뭐냐면 임금님마다 제왕마다 연호를 씁니다. 연호를 써가지고 성화8년이면 헌종의 연호가 성화인데 성화의 8년 그때 왕양명이 태어났다. 그런데 왕양명은 그때 태어나서 세종 때, 그러니까 벌써 한 네 임금을 거치면서 살다가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왕양명의 탄생에서 명조의 세계도, 명조의 그 명나라 왕의 그 태조로부터 망할 때까지의 어떤 왕들이 있었는가, 어떤 왕들이 있었는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거 나눠드린 게 여기 뭐냐면 왕양명 관계 지도입니다. 왕양명하고 관계된 지도인데, 이것은 뒤에 왕양명이 그 도적을 어떻게 토벌을 했느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 신호를 왕실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는 거냐는, 그런 과정에서 지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왕조 계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명왕조 계도가 있고, 그 다음에 왕시 가의 계표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왕시 가의 계표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먼저 왕양명은 명나라 헌종 성화 8년 1472년 9월 30일 절강성 소흥부 여효현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왕양명이 그 태어난 고장이 뭐냐면, 지도를 보면 그 주산군도 그 옆에 영포가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여효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효가 있고 그 옆에 소흥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위가 상해입니다. 상해. 그 다음에 조금 가면 남경이 있고. 그러니까 이 여효라고 하는 데서 왕양명이 태어났다 할 때 그 밑에 사명산이 있고 하여튼 그 지방, 여효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여요는 옛날에 그 뭐냐면 5월 동주에서 오나라 월나라 그 뭐냐면 우리가 싸우던 그런 그 지방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태어나서 지금 여기 뒤에 여기는 안 나오는데 저 북경까지 가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사실은 왕영명이 이 그 도적을 토벌하고 했던 그런 것이 바로 요 주로 요 남쪽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 지도입니다. 여요, 소흥, 영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명왕조 왕명조 계통인데 이 태조 주원장이고 그래서 옆에 홍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홍무는 태조의 연호입니다. 그러니까 홍무 몇년 이렇게 했을 때 그 우리나라의 그 동국정운 정운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것이 홍무정운 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거 의문제도 우리 훈민정음을 만드는 다음에 동국의 정운 그러니까 한자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운 동국정운을 만드는데 사실 이때 태조도 홍무 때 그 중국 발음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홍무정운 뭐 이런 것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368년서부터 98년까지니까 30년간 그 다음에 아들 의문태자가 있었는데 태자가 아마 일찍 죽고 그 다음에 희제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문이 1399년에서 1402년 그렇게 한 3년 제외하다가 성조한테 왕위가 찬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비슷한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단종이 그 세조한테 왕권을 찬탈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희제는 바로 이 그 삼촌한테 작은 아버지한테 결국은 숙부한테 왕권을 찬탈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나라 말기에 되게 난리가 많이 홍건적들 뭐냐면 되게 그 머리에다가 붉은띠를 두른 그러한 그 도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그 가운데 그 한 사람이 그러니까 바로 이 태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휘성 한 구석에서 그 태조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 보면 구화산 그 위에 안휘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안휘성이고 근데 이것이 명나라 태조가 처음 왕권을 뭐냐면 명나라를 일으킨 그러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주원장이 태조로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나라가 바로 한족 중심의 중국에서도 한족 중심의 그 나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나라하고 그 뭐냐 주 명나라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물론 당나라가 있었지만 당나라는 상당히 어떤 사람이면 북방민족하고 그 한민족하고 공동으로 만든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유진남북전은 중국이 여러 나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북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나라를 많이 세우고 그런 나라고 그러니까 중국은 일치일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번은 분열됐다가 한 번은 또 통일되고 그게 일치된 시기가 한나라 시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분열되고 위진남북 시대로 돼가지고 그 다음에 수당
그다음에 5호 16국 나오다가 그다음에 송나라 때 또 통일되고 그게 송나라가 그러니까 한족 중심이죠. 그다음에 원나라는 그다음에 또 그 몽고 중심이죠. 그다음에 명나라가 그다음에 이 한족 중심이고 청나라는 또 만주족 중심이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데가 이 중국에서 한족 중심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은 여러 민족들이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이 현재 중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민족이 뭐 다스린다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지금 한족 중심으로 지금 뭐 시진핑이 그쪽으로 한족 중심으로 세우고 있는데 이 명나라는 바로 그 한족 중심이고 그 다음에 또 원나라가 동고 중심이기 때문에 이 상당히 무슨 태도가 강하냐면 화이 이게 중국과 오랑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여러 가지 개혁을 단단해서 관직을 또 새롭게 그 정비하면서 이게 문제는 재상 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국무총리 제도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육부가 있고 2호의 병형공이 있고 그 다음에 정무 대신을 직접 이렇게 천자가 맞이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혜제가 그 다음에 혜제가 얼마 있다가 결국은 이 3년 동안인데도 이 혜제는 주자학, 이 송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자학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송렴이 주자학에 아주 상당히 밝은 사람인데 그 송렴의 제자가 방효유였습니다. 방효유는 그 제자들과 함께 송학을 부흥시켰는데 그 혜제가 숙부한테 왕위를 찬탈당하자 방효유는 예. 그것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됐을 때 유생들이 인정을 해줘야만, 그 당시 최고의 그 권위 유생들이 인정을 해줘야만 왕권이 안정이 되는데 그래서 방효유한테 조서를 쓰라고 했는데 내가 황제가 됐다고 하는 그것을 증명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유에서 조서를 하나 써달라는데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족을 멸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족은 삼족 그다음에 삼대를 갖다 전부 다 멸하는 말이 엄청난 말이 그런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부족이 아니라 십족을 멸해라. 내가 항복하겠는가. 그래서 부족 얘기는 들어오는데 십족? 십족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다. 아, 제자들이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방효유의 밑에 있던 제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유학이 결국은 왜냐면 주때 있는 그러니까 의리가 있고 그다음에 그 뭔가 의미를 찾는 그러한 유학자들이 세상을 많이 떠나자. 결국 유학의 씨가 말라버린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만큼 많이 그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러자 성조는 그 사서 대전 체제를 해가지고 영락 대전을 만들면서 사서 대전, 오경 대전, 성리 대전 이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있는 모든 주석을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책을 편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서라고 하는 것은 사서를 그 주자가 집주를 했지만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갖다 다 모아가지고 대전 체제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대전 체제를 만드는 것은 사실 청나라 때 사고 전설을 만드는 거나 뭐냐 비슷한 거죠. 이게 그 전신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식인들을 그냥
생각은 하지 말고 우리는 이런 그 저항을 하지 말고 잘 따라가면서 이 주석만을 시켜가지고 책을 베끼게 만든 것이 사서대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이 이때 상당히 어떤 그 활발하게 그 진행된 게 아니라 오히려 쇠퇴되고 말았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자학에는 공부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존덕성과 하나는 도문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덕성은 덕성을 높이고 그것을 내 안에 있는 본성을 알아가지고 자기 있는 본성을 높이는 뭐냐는 그런 공부라고 하면 도문학은 경물치즈처럼 바깥에 있는 이치를 탐구해서 그것을 연구하는 뭐냐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 연구를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문학은 경전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육상산과 주자학의 그 차이점을 같은 점은 둘 다 중시한 것 같지만 사실은 육상산은 육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주석에 지나지 않는다 해가지고 경전 읽는 것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자학에서는 상당히 경전을 중시한 것이 도문학이고 그 경전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 바로 이 도문학이고 그 다음에 그 외적인 공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조가 이 오경대는 이런 걸 하면서 사실은 그 존덕성보다도 도문학 쪽에 관심을 갖다가 다 사서대전으로 해소시켜 버리기 때문에 주자학의 맥락은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태조 때 명조 성조 때 그 명태조는 상당히 현실주의적인 그런 것이었고 그 다음에 성조는 이 권위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가졌는데 송학은 이때 변해서 경물 취지하는 그 국리 외적인 것보다는 실천 궁행 쪽으로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개인적인 실천 궁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임종 뭐 선종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큰 업적을 내지 못했고 그 다음에 영종이 두 번 그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영종이 북방민족을 정벌 하려다가 오히려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는 수없이 동생이 경제인데 수비를 공공해서 상당히 돈을 주고 영종을 북방민족한테 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영종이 다시 왕위를 올랐지만 결국은 그게 그다지 성행하지 못하고 이때 헌종이 지금 양명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종의 아들로서 정치를 쇄신하고 무비를 신장시켜서 사방에 일어난 도적대를 평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기는 그렇게 하다가 후반기에는 이때 환관이 상당히 그 발호를 하기 시작해서 오히려 정치에서 그 임금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고 이때 바로 헌종 8년에 완양명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효종이 그다음에 등극해서 현명한 신하를 등용했고 그래서 구준이라고 하는 인물이 송나라의 진덕수의 대학 연의를 보충해서 대학 연의 보를 지었습니다. 그게 대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 지도자가 되는데 가장 필요한 책이 대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대학. 그러니까 명명도 친민
네, 지어지선 할 때 유학의 그 지도자라면 누구나 다 읽어야,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 바로 대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임금한테 이 대학을 갖다가 읽도록 하기 위해서 송화 진독수가 대학 연의를 썼는데 그 구준이 이학 대학 연의 5 그 보충을 해서 치국에 큰 근본을 가지고 그다음에 효정은 그다음에 대명회전을 편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만리장성의 기초를 쌓았다. 그래서 대명회전의 근거를 두고 이 조선 왕조도 이 여기에 법률적인 근거를 많이 참고를 했던 것이 대명회전이 또 조선 왕조의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제일 왕양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인물이 무종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정덕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이 사람은 그 왕위가 되기 전서부터 상당히 농구 좋아해가지고 정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 환관 유근 이 유근이 굉장히 중요한 환관인데 이들한테 모든 그 정권을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환관이 왜냐면 그 8명이 유군을 중심으로 해서 8명이 이호의 병형공 그래서 요직을 다 잡고 전횡을 저지르자 이를 잡다 못한 보지 못한 대관들 그러니까 이 박언휘라고 하는 그런 대관이 있었는데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 요즘 환관들의 행패가 너무 심하니까 좀 이것을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상소를 올렸는데 사실은 무종은 그런 걸 뭐 상소 그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본 사람이 유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는 문서 수발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상소 올라오는 걸 하나하나 다 보기 시작하고 왜냐면 결제를 다 하는 것이 임금이 아니라 이 유군이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이렇게 정말 잘못했다고 비판해? 그러니까 그 한번 와봐. 그러면 와가지고 궁정에다가 놓고 정장을 쳤습니다. 정장은 뭐냐면 그 벽지 놓고 엉덩이를 그냥 매로 치는 겁니다. 이렇게 엉덩이를 매로 쳐가지고 이거 20대를 맞고 너무나 그 20대를 맞고 이 대선이라고 하는 대관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의협심이 강한 이 왕양명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왕양명 그 당시에 저 하급 관리로 있다가 이 상소를 올려가지고 이런 나라의 그 언론을 막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말을 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을 갖다가 해치는 것은 임금한테 결국은 문제가 많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상소를 올리니까 이 유군이 또 그걸 보고 그럼 너도 봐. 그래가지고 왕양병도 이 정장 40대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장을 맞을 때 그 우설 도트크에 입으면 응대이면 잠깐 폭폭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아주 홀랑 벗겨놓고 그다음에 40대를 쳤더니 이 응대이의 피가 그냥 막 맺히고 그 거진 죽을 그 경 다 지경에 40대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다행히 옥에 갇힌 사람들, 옥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겨우겨우 목숨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겨우 구제했는데 그 당시에 사실 그 왕화라고 하는 아버지는 원래 장원을 해서 한림원이라는 그 수천이라는 벼슬도 하고 벼슬을 했지만 이 왜냐면 황권들이 안에서 정권을 쥐고 이 내각은 완전히 그 무시당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런 그거를 당하는데도 아무런 손도 쓸 수가 없고 오히려 왕양이 쥐양을 갖기 때문에
그 벼슬이 또 감금되기도 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예, 왕양 그 무종 때 바로 그러한 그 역성으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무종 때 또 이 17대 태조의 17대 아들 아니 17째 아들 그러니까 태조가 얼만큼 아들을 많이 낳는지 하여튼 17째 아들입니다. 17째 아들의 오세손입니다. 오세손이 예, 영왕 신호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요 영왕 신호가 예, 반란을 일으켰는데 사실은 그 왕족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왕족이니까 중국은 천자가 있으면 그 아들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면 왕으로 봉합니다. 왕으로 봉해가지고 국경에 보면 이 자금성 이외에 상당히 이렇게 뭐냐면 어떤 뭐냐면 담벽을 쳐가지고 있는데 그게 보니까 그 왕이 거주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성조도 뭐냐면 북경 저 위쪽에 하나의 왕으로 봉해졌는데 그 왕이 그 천자의 자리를 찬탈한 것이 뭐냐면 성조가 된 것입니다. 이게 해제 자리를 찬탈한 그러니까 무종 때도 사실 무종의 아들이 없었어요. 후사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 영왕은 자기 아들을 그 천자에다가 앉히려고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게 반란을 일으키는데 반란을 일으킨 것을 누가 제압을 했냐면 왕향명이 제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무종 때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데 무종은 오히려 왕향명이 이 제압을 하고 영왕을 포로로 전투해서 포로를 잡았다 보니까 아 그거 다시 내 정말 놔주라 내가 가서 다시 잡겠다 뭐 이렇게 정도로 무왕은 좀 어리석은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무종. 그리고 세종 때 그 뭐냐면 세종은 뭐냐면 위에 지금 여기 그 세계도를 갖다가 제가 명조 세계도 있지 않습니까? 인종이고 선종이고 그다음 영종 경제가 있고 헌종이 있습니다. 헌종 밑에 효종이 있고 그다음에 무종이 있습니다. 근데 무종 다음에 12대 세종입니다. 그 위에 헌종의 첫째 아들이 효정이고 둘째 아들이 흥헌왕입니다. 흥헌왕이고 그 왕의 아들이 세종입니다. 그러니까 무종이 왜냐면 이 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세종이 이렇게 가정으로 정도 가정입니다. 이 흥헌왕을 그러니까 세종은 바로 흥헌왕을 이 천자로 그러니까 죽었지만 그 뭐냐면 천자 대우로 만들려고 이렇게 한 것이 이 대대예의 그런 그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 세종 때 그 40년간의 치세를 누렸고 그렇지만 그 흥헌왕을 추대하는 황제를 추대하는 대대예의 문제로 조정이 갈라졌고. 왕양명의 제자들은 이 추대를 반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목종이 윤경 13년 목종이 있었고 그 다음에 14대가 신종입니다. 목종의 아들로 정치에 실증을 내고 환관을 믿고 안일하게 사치에 빠져서 뭐냐면 상당히 그 거의 정사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1592년 조선의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선을 구원하기 위해서 상당한 재화와 인연을 막대한 소문실을 가졌다. 그래서 명나라가 망한 원인을 이런 그 임진왜란에서 찾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신수일이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길을 빌려달라 뭐 하면 빌리겠다고 하는 것인데 조선에서 그거를 거절하고 막았기 때문에 그 명나라한테 구원을 요청해서 그때 명나라 장수들이 많이 조선에 파병이 되는데 그 장수들 중에서 양명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 장수들이 조선의 주제학자들한테 왕양명을 그 문묘에 제사 지내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조선의 학자들은 그 이단인데 뭐 그냥 배척을 해가지고 막아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그만큼 이 조선 왕조의 그 주제학이 아주 성했고 조금도 이단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신종 때가 뭐야 그러냐면 그 명나라 장수들이 그 조선을 도로 어떤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왕양명의 그 양명학 공부한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그 다음에 광종, 희종, 의종, 의종이 그러니까 숭종의 영어를 썼는데 청나라가 생기면서도 청나라가 그러니까 천자를 청나라를 차지했는데도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에는 그 청노를 청나라 영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청나라 영어를 쓰지 않고 그럼 어떤 영어를 썼느냐? 숭종 영어를 썼는데 숭종은 벌써 이제 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영어는 숭종 기원 후 몇 년이 됐습니다. 그게 몇 년인가? 60갑자가 두 번 돌아갈 때까지도 계속 써. 한 120년간 계속 우리나라는 명나라 영어를 썼다. 청나라 영어를 안 썼다. 그때 그 현실을 중시하는 양명학자, 조선의 양명학자 정제도, 화곡 정제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 청나라 영어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서기 쓰는 거랑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해방되고 얼마 있어서 단기 몇 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몇 년 그래서 저도 4288년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교과서에도 그렇게 되고 서기가 없었습니다. 서기는 5.16 나오고 나서 서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때 서기 오늘날은 뭐 2021년에 다 쓰는 게 당연하지만 그러니까 이 연호를 쓴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국제적인 그런 통례인데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그만큼 국제적인 면에서 어두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자학적인 이데올로기만 강조했지 그 현실에 돌아가는 정서는 굉장히 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정도전서부터 시작해서 조선왕조 개국서부터 조선왕조가 망할 때까지 한 500년간 계속 주작을 했는데 명나라는 사실은 그 사이에 양명학도 뭐 있었지만 양명학 이외에 담감천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그런 사람도 나왔고 왕양명과 담약수 담감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양명이 34살, 담감천이 40살에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왕양명의 제자가 나중에 감천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감천의 제자가 왕양명의 제자가 되게 되는데 왕양명은 57살에 세상을 일찍 떠났기 때문에 나중에 왕양명의 그 제자들이 감천에게서 배웠습니다. 감천은 90몇 살까지 살았습니다. 아주 장수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래서 양명학은 강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근데 감천하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자하고 아 양명의 중간이다 이렇게 뭐 절충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독특한 사상, 독특한 철학을 가진데 그것이 아직 연구가 되지 않은 그런 형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조선조에서 빠진 명대 왕양명 감천학 그 다음에 또 다른 학자가 많이 있었는데 그 사고를 배워야면 사고가 좀 하나가 아니라 유연하게 이것저것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였는데 너무나 외벌스로 하나만 하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다른 것 그래서 내 거 아니면 넌 틀린 것 그래가지고 배척을 하는 그런 경향이 그러니까 정통 아니면 이단 뭐 이런 것에 그 배우기 때문에 내 편 아니면 네 편 아니다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그 사고들이 그 사고가 굳은 경향이 강한데 사실은 이 명대의 이러한 사상을 우리가 보충을 하면 상당히 다양성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서구 것을 받아들여도 서구 것을 받아들이면서 어느 것에 근거를 두고 받아들이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중국에서 그 오사운동이 일어나고 중국의 문화에서 없는 이것이 문화할 때 과학과 민주라고 하는 걸 갖다가 밝혀내고 그 서양 문화하고 중국 전통하고 어떻게 결합을 시키느냐 하는 것이 당대 현대 신유화입니다. 유관대 현대 신유화라고 하는데 현대 신유화 중에서 주자하고 서양 철학을 결합시키는 사람이 풍우란이고 그 다음에 주자하고 양명하고 서양 철학이 특히 칸트라든가 그 다음에 벨그송이라든가 하이데거라든가 이런 생명철학하고 연결을 시킨 사람들이 양명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감천학하고는 어떤 연관성도 지금 중소도 아직까지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 그러면 그 한국 철학을 이렇게 그 만들려면 서양 철학하고 한국 철학하고 이렇게 결합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주자학자들이 많으니까 대부분 주자학자인데 사실은 주자학 말고 그다음에 우리도 대산도 있고 정학업도 있으니까 이런 점을 갖다가 더 결합을 시켜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대와 그 왕양 그 당시 양명학이 그 탄생하는 그런 그 배경을 그 다음에 얘기를 했는데 대개 여기 270 왕씨 가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왕순이도 왕순이하고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왕하고 할아버지가 왕이고 그다음에 왕거리고 그다음에 왕여준이고 왕원달 그다음에 왕강 그래가지고 왠지 왕윤석도 시작해가지고 그 왕희지가 왕씨 집안에 23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왕강석도 시작해서 왕원달, 왕여준, 왕걸, 그다음에 왕윤, 왕윤의 그 부인이 잠씨고, 그다음에 왕화, 왕화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그 낳은 아들이 왕순인데. 그 왕순이 14살 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왕화는 그 후처와 그다음에 계시 첩을 또 얻었는데 그 아들에서 그 본부인이 정씨고 그다음에 조씨하고 양씨가 둘을 얻었는데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그 다음에 왕수검, 그다음에 왕수문, 왕수장 그리고 그 다음에 딸
딸인 그 조씨 밑에서 난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바로 서해한테 12월에 서해는 왕영명의 아주 애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영명 왕순이는 바로 그 자기 누이 동생의 그 남편 서해를 제자로 받아들여서 굉장히 그 아꼈는데 서른 살인 건 그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왕수인의 아들이 왕정억인데 그 왕수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1528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3년 전에 정억을 낳았습니다. 그 전에 왕정헌을 양자로 맞이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렇게 계시가 있고 그런데 왕수인은 제씨가 그 세상을 떠나고 비로소 그 장씨를 맞아들여서 왕정억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왕영룡은 그러니까 딱 한 사람, 그러니까 당시의 아들이 왕정억이고 왕승훈 뭐를 가지고 왕영룡의 그 후손들이 이렇게 자세히 나오는데 대개 왕정억과 왕정헌밖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정억은 왕순이 세상을 떠나자 그 당시에 세 살이 네 살밖에 안 되니까 이 왕영명의 제자인 한 사람이 자기 딸을 왕정억과 결혼을 혼인시켜서도 보호를 해주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왕씨 계통을 이렇게 살펴보면 왕영명이 어떠한 그 가정에서 나오는가 하는가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 보면 왕영명이 어떻게 해서 탄생되느냐 그럴 때 1472년 그러니까 성화 8년에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그 고냐하면 헌종의 연호입니다. 9월 30일 절강산 소공부 여현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이 지도 제가 지도를 갖다가 이렇게 복사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태어난 곳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에 구화산이 있고 산용산이 있고 이 구화산이 이렇게 그 높이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강에 뭐냐면 그 여요 이런 게 강인데 그 강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 중심이다. 그래서 이때 그 상당히 많은 명사들이 배출되는 곳이 바로 이 여여 소흥 지방이다. 소흥에 가보신 적 있나요? 누가? 소흥에 소흥에 가보시면 소흥 그 광화문 같은 거리에 또 하나의 그 뭔가 기념비는 아니지만 어떤 그 탑 같은 게 있죠. 그 점에 이 축도가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많은 교통량이 이렇게 많은데도 그거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음에 이렇게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중국이 그 탄생할 때 같이 도왔던 그런 한 인물 그 여자인데 이름을 빼라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선문을 도와서 그러니까 그 혁명을 일으킨 그런 여기서 청정부에서 목이
잘린 그런 곳이 바로 소한 복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 중사람들은 그 사람의 피를 먹으면 피병이 난다 해가지고 목 잘린 현장에 그냥 만두를 들고 거기에 그 피를 묻히려고 한 곳이 바로 송환 거지에 있습니다. 유명한 그 소흥 근처에 그 여요라고 하는 거기에서 왕인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471년에 26살의 용산공이 정씨를 안개로 맞아서 1472년 왕현민이 탄생했는데, 상당히 민의 탄생은 그 뒤에 그 미화해서 그런지 상당히 그 스토리가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정씨가 14개월이 됐는데도 이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굉장히 아주 초조하고 걱정을 했는데, 하루는 그 잠시 왕양명의 할머니지, 그러니까 왕양명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하루는 꿈을 꾸는데 그 오색 구름을 타고 그 선인이 그 옥대를 띄고 북치고 나발굴면서 아이를 안고 잠시 앞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주니까 네 아들 너에게 주겠다. 잠시 난 이미 그 며느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아들을 며느리한테 주면 되겠냐 이렇게. 그렇게 꿈을 꿨는데 바로 옆에서 왕 하는 소리를 듣고 왕양명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왕양명이 그 우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정원을 둘러보고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 고사를 이 이야기를 자기 남편 왕양명 할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왕양명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름을 운이라고 했습니다. 구름 운자. 운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탄생이 아주 그 상서로운 구름을 타고 선녀가 내려온 구름인데 운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래서 요즘도 그 왕양이 탄생 집안을 뭐라고 불렀냐면 서운루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서운루. 상서로운 구름에서 난 집이다. 그래서 서운루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왕양명은 5살 때까지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벙어리였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건 다 아마 들었던 모양이죠. 그 말을 못해서 집안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양명이 그 5살 때 바깥에 나가 놀았던 그 애들하고 같이 그 놀았는데 어떤 스님이 이렇게 지나면서 도사라는 말도 있고 어떤 스님이 지나가면서 아 참 잘생기는데 참 아깝게도 도가 깨졌구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애들이 들려와서 할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아 할아버지가 문득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름 문자라고 하는 것은 위에 비가 비우자 있었는데 비가 있고 아래에 구름 있으니까 비가 잔뜩 그 내릴 것 같으면서도 내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을 못하는 뭐냐면 그런 형태가 운이었습니다. 그리고 도가 깨졌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왕양명의 탄생 이야기가 온 동네 뭐 다 퍼져 있었습니다. 다 퍼져 있었는데 사실은 이 출생의 비밀을 함부로 얘기하면 아마 옛날에 조금 안 됐던 분이죠. 그 출생의 비밀이 그 동맹이 깨졌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이 할아버지가 얼른 그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뭐라고 바꿨냐면 지킬 숫자 어제인 자 그래서 왕수인, 수인으로 바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노노의 뭐라면 지극지 인불능수지 수득지 필실지. 지는 뭐냐면 지혜가 설령 어디 이른다 하더라도 지혜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인 어질미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어진 마음이 그러한 지혜를 지키지 못하면 수득지 그걸 지혜를 얻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잃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 중국의 철학은 서양의 철학과 달리 서양은 상당히 지적인 왜냐면 지성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동양은 인 덕성주의적인 면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인 어질미 사람이 어지러야지 너무 알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냐. 아는 것보다는 그 어진 덕성 남한테 사랑을 잘 베풀고 남한테 잘 남의 고통을 잘 이해하고 하는 그러한 어진 인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인으로 그 똑똑한 지혜를 지켜줘야만 된다. 그래서 수 지킬 숫자 인 그래서 왕수인으로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자마자 그 왕우는 바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가 외웠던 할아버지가 읊었던 그런 시라든가 경전이라든가 그걸 모두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내가 말만 못했을 뿐이지 할아버님이 옆에서 그 항상 무릎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흥얼흥얼하게 다 외우던 그런 것을 전부 다 그 왕수인은 그 왕운이죠. 그러니까 왕운 어린이 왕운 그 뭐 두 살 첫째 뭐 한 살 때부터 해가지고 다섯 때 가니까 그걸 다 뭐냐면 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사실을 얘가 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또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자기가 수제로서 장원을 했기 때문에 아들에 대해서 아들을 하는 행동에서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그 손자에 대해서 굉장히 애지중지를 하고 아주 아끼고 그러한 그 태도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왕양맹이 10살 때 아버지가 상당히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이 장원급제를 해서 북경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고 한림원은 그 상당히 아마 높은 직책을 맡게 되고 그러니까 북경에 살게 되니까 아버지를 북경에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시려고 하니까 그때 같이 있는 왕양면 손자도 같이 따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경과 북경 사이에는 이 운하가 이렇게 있는데 그 맨 끝에 아마 그 장강 요즘은 그러니까 양장강이라고 그러죠. 장강 근처에서 이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친구들이 금산사라고 하는 그 곳에서 그 머무르면서 저녁에 되니까 상당히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옛날에는 우리는 모여서 뭡니까? 모여서 별로 뭐 그냥 일상적인 얘기 그냥 하고 끝나잖아요. 그 옛날 사람들은 우리보다 그 다 글을 배우고 다 했기 때문에 시를 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이면 시를 읊었어요. 이렇게 시를. 그러니까 같이 모이면 시를 쓰고 그런데 시회가 많이 있었어요. 요즘도 시회를 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는데 요즘도 한시를 쓰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저희 후배는
한시를 아주 잘 씁니다. 저들어 한시를 배우라 그러는데, 아, 이게 지금 배우려니까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또 북글씨, 아, 이것도 좀 더 힘들고. 그러니까 저는 이 동양을 하면서 야, 이게 가짜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한시도 할지 모르지, 북글씨도 쓸지 모르지.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 옛날 어른들이 하는 거 중요한 거 전부 다 두 가지는 빼버리고 어떻게 보면 작대기만 나왔다 뭐 이론적인 것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참 시도 좀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글씨도 멋지게 명필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명필도 한번 일필휘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조금 후회가 되는데 근데 그걸 배우려면 엄청난 시간을 또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그 아까워서 그런 것들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현명은 그때 11살 11살 때인데 할아버지를 따라가다가 그 금산사에서 할아버지 친구들이 모여서 그 한참 시에 흥을 올리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 금산사를 대상으로 해서 시를 쓰려고 할 때 왕현명이 바로 시를 읊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강 그러니까 여기서 부양강 있고 그 다음에 저 올라가려고 진강을 보면서 금산이라는 시하고 폐월산방의 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금산을 딱 11살 때 지은 시인데 금산 일정 대여권 파파유양 수저천 치의 고급의 산월 네, 옥수 치철 동문문 그런데 이 금산은 일점 한 중에 크기가 대여건 크기가 주문문이다. 그때 타파 유양 수저 유양의 그 지방에 있는 그 물속에 하늘을 한번 깨뜨려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묘고대 취해서 어교대 취해서 묘고대의 의제니까 취의 좀 묘고대에 그게 취해서 의제니까 상월 달이 상 떠 있네. 그러니까 이 다리 떠있는 모습, 그 다음에 옥피리를 불어서 옥수 취철 불어가지고 동용면 용의 잠을 그 잠전용의 철 그러니까 거기까지 쭉 그 옥피리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하는 이런 그 시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그 친구들이 깜짝 놀라서 야 이 11살짜리 이렇게 이런 시를 읊는구나. 그래서 어떤 그 할아버지는 아 그거 옛날에 읊던 그런 걸 외우고서 하겠지.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 다른 시를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폐월산방이라는 시를 지면서 산근 월원 각월소 변도 자산 대어월 약인 유안 대여천 환견 산소 월경활 산근 산은 가깝고 월은 달은 멀어서 각 느낀다 월 달이 작게 느낀다 근데 변도 말하라 차산 대어월 이 산이 사실은 달보다도 크다고 뭐라고 사람들이 바로 말한다. 이 도전 말은 편도 뭘 곧 말하기를 차산 대왕을 이 산이 달보다 크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반전해서 야긴 유한 대여천. 우리가 야긴 그 우리들이 유한 안목을 갖는다. 대여천 하늘과 같은 큰 안목을 갖는다면 한 여전히 견산 산소 월 경환. 산은 작고 산소 월 경환. 달이 훨씬 넓음을 알 것이다. 이래 가지고 그 묘고대에서 읊은 이 배월 산방을 또 읊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할아버지들이 놀라게 했다는 그런 고사가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왕양명의 연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연보에 직접 연보라고 하는 것은 왕양명의 생애를 잘 정리한 책이 연보라고 합니다. 연보 속에 바로 이런 가사입니다. 그래서 왕수인은 북경에 살면서 이름부터 상당히 견문이 넓어졌고 그 다음에 이 성격이 상당히 활달해서 어떤 구속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왕양면 상당히 그런 경향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얌전한 아이보다는 좀 이렇게 장난기가 많은 그러한 소문 아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협을 좋아하고 이 의협심이 있는 일을 하는 걸 좋아하고 말 타고 활 쏘는 걸 갖다가 좋아하고 오히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부터 말 타고 활 쏘고 하면 뒤에 가면 또 오랑캐 땅에 가가지고 그 애들하고 애들을 정복하고 복속시키는 그런 일도 나오는데 이 뒤에 왕양이 도적을 토벌하고 하여튼 그 무인의 정신을 갖다가 상당히 발휘하는 그런 것이 왕양명 생애 전체에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깨달은 것이 양지고 치양지고 지행합의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양명의 그 지행합의는 이 지식의 어떤 그 안목의 합의가 아니라 지혜, 그 생활의 지혜에서 깨달은 그런 것이 왕양명의 사상이고 철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주변의 이야기를 알면 왕양명의 철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유학에만 관심이 가진 게 아니라 불교 도장 이런 데도 관심을 많이 가진 것이 왕양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2살 때 성화 19년 이렇게 출시라고 하는 사람은 왕양명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죠. 그래서 집안일을 잘 하는데 용상공은 아버지죠. 아버지는 숙사에게 뭐냐면 아주 엄하게 공부를 시켜라. 이게 왕양명이 너무 활달하고 오늘날 말하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성격 말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선생도 컨트롤 못하는 거냐는 그런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숙사는 뭐냐면 옛날에 서당 비슷한 서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선생님한테 아주 특별해서 예장 잘 다스려라 잘 보고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왕양명이 공부를 하다가 이 선생한테 물었습니다. 숙사한테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숙사야 어떻게 되냐면 너희 아버지처럼
장원 급제해서 벼슬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지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바로 성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현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두고 왕이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은 이 과거 공부를 해가지고 겨우 무슨 겁지나 해가지고 벼슬기를 하는 것 거기에 관심을 두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 왕현명의 그 뜻이 들어가 있고 양명학의 기본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왕현명을 삼불후라고 합니다. 불후. 후라고 하면 썩을 붙지 않습니까? 삼불후가 있는데 이 자꾸 치다 보면 어떤 때는 이게 뭐냐면 2번,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현명은 입덕의 인물인 동시에 입공의 인물이고 입언의 인물이다. 이렇게 세 가지 없어지지 않는 그런 공헌을 중국 역사상에 세운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명학은 바로 이 성학이다. 왜냐면 처음서부터 12살부터 성인이 되기 위해서 공부한 사람이지 어떤 업적을 세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는 공부가 입덕의 공부입니다. 입덕. 그 결과로서 따라오는 것이 입공입니다. 그러면서 왕양명의 한 말 그 자체가 입언입니다. 그래서 왕양명의 한 말이 말을 모아서 만든 책이 전신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후의 업적을 낸다고 할 때 입덕, 입공, 입언 이 셋인데 왕양은 그 세 가지를 다 성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덕을 먼저 굉장히 중시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름에도 그 바꾼 이름에도 아시다시피 수인 할 때 할아버지가 인으로 바꾸면서 이 덕을 지킨다고 하는 그냥 기본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입덕을 가지고 있고, 이 공은 뭐냐면, 이 사방에 도적대를 좀 더 정보를 해가지고, 평정을 해가지고, 명나라를 안정시켰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제자들이 모여들어서 대화를 한, 그러한 그 그림인데, 그것을 모은 책이 바로 전습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의 그 전습록은 그 생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양명의 생활 그러니까 그 제자가 질문하고 이 주작에서 그 경물치지를 얘기하는데 그 뜻을 왕양명 달리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말한 제자 서해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해준 그러한 글이 전승록에 처음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서 과거에 합격한 게 아니라 성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화 20년에 13살 때 어머니 정씨가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왕화는 아까 전에 계실 조씨, 측실 양씨를 얻어가지고 아들 네 사람, 장자는 수인, 차남은 수검, 삼남은 수민, 사남은 수장, 일녀는 서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무했을 때 왕양명은 바로 그 무술을 굉장히 중시해서 육도삼략으로 병법을 연구하고 사실 유생의 가장 큰 결정은 뭐냐면 병법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자가 문사랑에서 반드시 무비가 있어야 한다 이런 그 얘기를 했지만 그 유생들은 잠꾸 다른 데는 쓰고 과거에 흑제한 것에 거의 부귀영화를 들고 내 관심을 듣지 그 문장 있는 데만 노력할 뿐이지 어떤 국가의 큰 일을 만나면 아무런 일도 못했습니다. 이게 유생의 부끄러운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상민 선생은 유교 공제론을 쓰면서 여덟 가지 제목 중에서 조선이 그 문양이다. 이게 이 무를 중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1번은 그 무사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명치유신을 할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 그 무사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이도 히로부미는 일본에서 하급 무사 중에서도 또 거기에 신부름 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총리 대신까지 올라갔으니까 조선 통감까지 하고 이게 일본에서는 아주 대단한 인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안중근한테 총살당했다 저격당했다 그거밖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일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너무 무작한데 그 무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왕양명의 철학을 알려면 그 바로 이 무인 영식이 뭔지 또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왕양명이 이와 같이 육도삼략 이런 것까지 다 병법까지 공부를 했다. 그냥 유학자는 아니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벌써 시간이 많이 됐네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네.